네, 안녕하십니까. 성북 선자박물관 학예사 전설영입니다. 2023년 선자아카데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조선의 기록 문화 중에 의궤부터 시작해서 왕실 발기 문서, 승정원 일기를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한영주 성북 선자박물관장님께서 조선의 기록 문화 중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왕조 실록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한영주 관장님께서는 고려대학교에서 조선시대 국가 의례를 전공하시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을 역임하셨으며 경희대학교 휴머니타스 칼리지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주요 논조로는 조선 초기 국가제례 연구, 조선의 국가제사, 조선 왕릉 일개, 조선의 왕으로 살아가기,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 등 다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왕조 실록의 세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등 모바일로 보시는 분은 실시간 채팅창이 켜져 있을 수 있으니 원하시지 않으면 꺼주시고요. 50분 동안 진행하고 10분 휴식한 뒤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후에 저희 채팅창이나 문자로 보내드리는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서 꼭 조사에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부분에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영조 성북 선자박물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조선실록의 세계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담당한 한영주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실록 자체는 사실은 조선 왕조실록,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실록 이렇게 편찬되는 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은 몰라도 웬만큼 이름은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실록 자체가 무엇인가부터 약간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록이라고 할 때는 흔히 말하는 이 왕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역사 편찬, 이거와 더불어서 그 역사 편찬을 하기 위해서 각 왕대마다 기록한 내용을 갖다가 정리한 것이 실록입니다. 즉,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 을 가지고서 이제 1대부터 마지막 순종 때까지의 기록을 다 묶어서 순종이 죽은 뒤에 다른 왕조가 이제 생기죠. 그러면 이 1대였던 태조부터 순종 때까지 기록을 다 묶어 가지고 아마 조선사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이거의 경우에는 고려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고려사. 고려사의 경우에는 태조 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뒤에 고려 왕조 마지막 왕 자체를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겁니다. 물론 이제 책을 만들 때는 조선 왕조의 시대에 와서 만들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선이 멸망한 뒤에 다른 왕조가 아마 섰으면은 그 왕조 때가 바로 이제 실록이라는 것도 묶어서 조선사라는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다시피 근대 이후에 왕조가 성립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성립되면서 이런 조선사라는 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이 부분 자체를 가지고 실록을 편찬할 때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편찬하는가를 실제로 살펴보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록의 경우에는 이제 이 왕이 사망할 경우에는 실록청을 엽니다. 그래서 이제 앞시대 왕의 이제 그 다양한 업적 중에서 이것은 꼭 후대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실록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록 자체는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읽는 책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고 서양 쪽의 경우에서는 주로 역사서를 쓸때 이른바 그왕 주위에 있는 역사가가 왕의 행동을 보면서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뽑아서 책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아예 편찬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설립돼서 거기서 이제 편찬을 하기 위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있어서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의 경우에는 아마 중국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분명히 드러납니다만은 일본이나 베트남 등의 경우에는 일부의 경우만 이런 식으로 편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보다도 한국이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할 때 실록의 경우에는 중국보다도 한국이 더 자세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명대, 그 다음에 청대의 경우에 실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명청대를 합쳐가지고 나와 있는 책보다도 조선시대의 경우에 그 책 자체가 더 많은 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한국의 실록이라는 책 자체의 훌륭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는 이제 왕이 사망한 뒤에 다음 왕대에서 이제 사망한 왕의 어떤 실제적인 측면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대민 시책 이런 등등을 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실록을 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록 자체는 언제부터 펼쳐야 됐을까? 조선왕조 실록은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분명한데 고려시대에도 실록을 편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시대에 실록을 편찬할 때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듯이 사관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요즘 말하는 식으로 보면 국사편찬위원회라는 책 그 기구가 있죠. 이 차관급으로 성립되는 국사편찬위원회라는 임시 어찌 보면 역사편찬위원회를 만드는 경우가 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설치될 때의 경우에는 광종 때에 처음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문관 또는 춘추관 이런 두 개의 기관을 가지고 이 서로 편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문관 춘추관 자체가 예문 춘추관이라고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문관 춘추관 예문 춘추관 자체를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이 어떤 경우에는 예문관은 뭐고 춘추관은 뭐고 예문 춘추관은 뭘까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제 관원이 경우에는 이제 실력 편찬 임무를 실제로 담당했던 수천관이라는 그 기록물을 담당하는 이 사람이 전담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수창관은 숫자가 많죠. 이 수창관이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감수국사, 수국사, 동국사라는 자체는 이것은 다른 관청에 있으면서 이쪽에 실록의 편찬의 임무를 맡은 겸관입니다. 겸직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람들, 감수국사, 수국사와 같은 이 겸직자, 그 다음에 수창관이라는 실제 편찬하는 사람, 요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고 회합을 해서 실록이 편찬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예문관에서 실록 편찬을 맡아하는 수창관이 나오고 또 춘추관이라는 기록에서는 또 어찌 보면 감수국사, 수국사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요런 식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예문관 혹은 춘추관에서 요거를 담당한다는 기록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실록의 편찬은 기본적으로 처음으로 실록을 편찬했다는 기록은 고려 태조 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7대 실록이라고 하는 현종 때 만들어진 7대 실록이 바로 기록에 나옵니다. 그럼 왜 나왔느냐? 이 현종 때 이전에 태조라든지 정종과 같은 왕들 자체는 실록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현종 때 와서 거란족이 침범을 해왔어요. 그래서 서울이 불타버렸습니다. 개성이. 그러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때 남아있는 실록 다시 수정을 해서 만들어야겠다 해서 처음으로 7대 앞에 있는 현종대 앞에 있는 7대의 실록들을 편찬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력 편찬에 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무슨 말씀이 알겠죠? 얘기 자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제 이 처음에 왕이 사망한 후에는 이 원래 이제 이 하다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태조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태조 시대 때 수많은 관료들이 있거든. 관료는 다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면 태조 때 활약했던 신하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신하들이 거기서 막 자기를 갖다 나쁘게 쓸 때는 뭐 이렇게 으르렁 으르렁 대고 막 그렇게 서로 안 좋은 게 있다 보니까, 왕이 사망한 후 몇 대가 지나서 처음에는 편찬됐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자. 그리고 앞에 때의 왕이 죽고 나면 물론 그 신하들은 많이 남아있지만 그 시대를 정리하자라고 해서 이제 전왕이 사망한 직후에 보통 한 2년, 3년, 4년 정도 요 정도 기간에 편찬을 하게 되는 방식을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고려 후기에는 좀 실력 편찬이 이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몽고 자체가 침범을 30년 동안 침범을 해서 나왔는데 그 시기에 나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력 편찬을 못합니다. 워낙 시끄럽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이 죽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다 보니까 실력 편찬을 못하고, 그 이후에도 몇 대 동안은 실력 편찬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에는 220년 동안, 이게 220년 중에서 이제 160년 동안의 기록이 편찬되지 않습니다. 실력이 편찬되지 않고, 그 다음에 충해, 충목, 충정 등등의 왕 자체의 실록은 따로 편찬되지 못합니다. 이래서 고려 전기에는 제대로 된 편찬이 실록이 이루어졌다가, 고려 후기에는 몽고란, 몽고 간섭기 이후에 여러 가지 전란이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흐트러지다 보니까 편찬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제 이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은, 찾아보면은 이 고려시대의 실력 편찬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런 고려시대의 실력 편찬은 한 권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전란과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남아있지 않고 그나마 실록의 형태를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 실록을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왕조 실록의 현황을 볼 텐데, 이 조선왕조 실록의 경우에는 태조대부터 철동대까지 이제 여러분 25대죠. 조선시대 왕 자체는 27명입니다. 근데 철동대까지 25대까지의 책 자체가 현재 1893권, 그 다음에 888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권과 책의 경우에는 간단히 얘기해서 책은 한 권의 낙권. 여러분 지금 보면 책을 산다 그럴 때 우리가 알다시피 뭐 몇 권 주세요 그럴 때 이게 권 자체하고 여기 권하고는 틀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별도의 책자로 만들어진 경우가 888책이고요. 그 안에 요즘 말하면 한 장 정도에 해당되는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권입니다. 그래서 1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4권 또는 5권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좀 착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정순종 기록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이때는 고종이 죽은 때의 경우가 1919년에 죽거든요. 순종도 1926년에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은 사람이 왕이 이제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그대 관료가 모여서 책을 만들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고종대의 경우에는, 고종대 순종대의 경우에는 바로 중요한 얘기, 국가정책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어디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일제에 관련되어 있죠. 일제에 관련되다 보니까 일제의 경우에는 고종순종 기록을 갖다가 바로 일제시대 자기가 유리한 식으로 굉장히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만든 책이 74권 60책으로 간행이 됐는데, 이거는 과연 조선시대에 철종대까지 했던 왕조 자체의 측면에서 했던 실록과 유사한 것이냐, 형태는 유사하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별도로 고종순종실록이라고 별도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볼 때 보면 태조와
철종대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주상실록이라 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 그 다음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중초본이라는 게 있고 일기라는 게 있고 수정실록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 중초본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처음에 실록을 편찬할 때의 경우에 편찬을 해서 만든 1차 이제 이 원고죠. 원고의 경우에는 초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1차를 가지고 수정을 하는 자체를 통해서 나오는 수정본이 2차 본 자체가 중초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 실록을 갖다가 수정한 것 자체가 정초본입니다. 그래서 원래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정초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초초본, 중초본을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 없애버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기밀 유지를 위해서, 기밀 유지를 위해서 바로 없애버립니다. 근데 어찌된 상황인데 광해군 일기의 경우에는 중초본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중초본에 보면 중초본을 쓴 거에다가 어디다 흔히 말하는 글자를 고친 빨간색 그 붓으로 글자를 고친 게 다 써있는 것이 중초본입니다. 근데 중초본이 어떻게 남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중초본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록 중에서 유일하게 중초본하고 정초본이 같이 존재하는 책이 광해군 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에 일기라는 게 나왔죠. 무슨 무슨 일기. 그래서 이 무슨 무슨 일기에 대한 것들 자체가 두 사람의 것이 있습니다. 연산군 일기 또는 광해군 일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과 같이 실록이라고 써 있는 자체와 일기라는 책으로 같이 묶어 있어요. 근데 연산군과 광해군의 특징이 뭡니까? 똑같은 것이 바로 반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쫓겨나고 나중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반정돼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면 바로 그 사람이 왕이라는 존재에서 이제 무슨 무슨 군이라고 하는 식으로 강봉이 됩니다. 떨어집니다. 칭호 자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시대의 그 이 기록 자체를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해군,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 자체와 무슨 무슨 실록이라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봤을 때 사실은 제가 연산군 일기는 분명히 꼼꼼하게 봤습니다. 봤는데 연산군 일기와 나머지 실록과는 차이점이 뭐냐 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이 흔히 말하는 명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실록에서는 말 그대로 왕을 표현하는 실록 자체가 바로 전하입니다. 전하. 전하가 표현됐고 무슨 무슨 왕이라고 표현된 경우가 없어요. 근데 연산군 일기의 경우에는 바로 왕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전하보다도 왕이 좀 격이 떨어지는 건가? 어쩌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일단 그런 식의 표현 자체와 여러 가지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산군 시대에 나와 있는 기록 자체하고 그 다음에 실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비교해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산군 일기와 광해군 일기도 동일한 실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에는 여러분 수정실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선조실록의 경우에는 선조 수정실록, 그 다음에 현종과 경종의 경우에는 현종실록, 경종실록 뒤에다가 개수실록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러면 선조 수정실록이 있고 선조실록은 없을까? 라고 할 때 선조실록도 있습니다. 현종 개수실록 왜 현종실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경우에는 선조실록과 선조 수정실록 두 개가 있는 거고 현종 개수실록과 현종실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개수실록 자체는 사실은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바로 말 그대로 그거 갖다가 이 책을 가지고서 그대로 이 얘기할 수는 없겠다 해서 다른 식으로 설정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조실록의 경우에는 선조실록의 경우에는 선조가 죽고 나서 광해군대에 편찬이 됩니다. 광해군대 편찬되고 광해군대는 대북이 정권을 장악하고서 이제 실록을 편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영 못마땅해요. 특히 서인들 자체가. 그래서 이 선조실록을 갖다가 인조대 와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효종대 와서 이거 갖다 선조실록을 갖다가 바꾸게 되는 방식에서 선조 수정실록이라고 한 겁니다. 이때는 이제 서인 중심이 돼서 바꾼 거죠. 그래서 현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종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정실록과 계수실록이 나왔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 실록 자체에 흔히 말하는 식으로 객관성을 상당히 좀 무너뜨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조선 전기에는 실록을 제외하고 어떤 이 연대기적인 차원에서의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록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근데 이 조선 후기에 보면은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승정원 일기가 나오게 되고 승정원 일기는 이 지금 얘기했던 실록을 편찬하기 위한 바로 기본 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록 자체가 상당히 보면 약간 가치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갖고 있는 측면인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실록 자체가 흔히 말하는 이 남인이나 또는 서인 중심으로 설정되는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래이라든지 지리지 실정산 악보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잘못 썼네요. 세종실록과 세조실록. 세조실록으로 썼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부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조선왕조실록의 세종실록이라고 세종대 연대기가 쫙 나왔어요. 끝나고 나면은 바로 오래이 또는 지리지 실정산 이라고 하는 별도의 책 자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 막 세종하고 세조대의 경우에는 악보가 붙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별도로 오래의 지리지 실정산 악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별도로 있는 것은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래의 자체는 뭐 예에 대한 얘기고 지리지는 말 그대로 질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실록 자체를 갖다가 흔히 여러분도 지금 볼 수 있어요. 이제 국사편찬위에서 나온 그 실록 볼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실록이 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실록의 경우에는 그 이 편찬만 하고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왕 자체가 자기 시대의 기록은 당연히 못 보고요. 자기 시대 이전 시대의 왕에 대해서도 보고 날 때 그 흔히 말하는 실록을 가져와. 그 실록을 보는 게 아닙니다. 못 봐요. 그래서 이 실록을 볼 경우에도 바로 신하들한테 이거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그때 상황을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럴 때 특수하게 뽑아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실록 자체를 전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제도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록은 말 그대로 비밀스러운 책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자, 그게 왜 그랬느냐. 이 1900년, 20년대 들어와서 일제시대 때 일본 자체가 바로 실록이 귀중한 자료라는 걸 알고 나서 이 32년까지 보면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실록을 갖다가 사진으로 다 찍습니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요거를 책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든 책의 경우가 이 그냥 실록에서 나와 있는 책 888책.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듯이 1900몇 년 몇 권이 있고 그 다음에 책은 888책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888대 그대로 이 필름을 찍어냅니다. 찍어내는데 요거를 30부를 만들어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국내는 8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일본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회 도서관이라든지 국내부의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대학 도서관에 다 놓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바로 이 설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흔히 말하는 식으로 이 관동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두었던 바로 이제 이 책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참 서글픈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1955년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좀 고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흔히 말하는 1955년부터 이때부터 책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축소를 합니다. 축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880책을 갖다가 축소를 8분의 축소를 해가지고 이제 48책으로 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들이 지금 뒤에 이제 영인본을 찍고 다시 복사본을 찍고 해서 세상에 퍼진 거였습니다. 요걸 가지고 저도 공부를 했죠. 공부할 때 80년대, 90년대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뒤에 이제 번역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번역판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번역판의 경우에는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그리고 또 이제 민족문화 추진 등에서 번역판을 번역을 했더니 총 413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되고 다 보니까 이거를 책을 찍어냈죠. 찍어냈던 상황이 되고 이 뒤가 없네 다? 빠졌어? 아니야 빠졌어. 하여튼 그런 식이 됐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CD롬 제작을 하는데 1995년 6년 7년쯤 됐을 때 요게 이제 이 413천원 돼 있고 그거 갖다 뒤져보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원문을 주로 이제 뒤져봤죠. 근데 중요한 것 자체가 그걸 갖다가 이 중요한 자료, 예를 들어 어떤 자료, 의정보면 쭉 뽑아서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그거를 뽑아서 볼 텐데 글을 하다 보면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막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1997년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IMF 터지고 나니까 이 IMF 터지고 나니까 흔히 말한 이공대생들이 참 아르바이트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얘들이 요거를 갖다가 가지고서 아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CD롬을 이 95년도 정도에 만들었어요. CD롬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번역판을 가지고서 이제 저도 실험 작업을 했는데 그때 보면 이렇게 써가지고 다 일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을 해갖고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만든 회사가 서울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만들어갖고 요거를 이제 판매를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많이 판다고 생각했죠. 근데 요거까지 어땠느냐. 흔히 말하는 식으로 이것이 CD롬 3장, 그 다음에 설치할 때 프로그램이 하나 해서 4장을 만들었는데 한 개당 한 150메가 정도 될 거예요. 그 시대 이거니까. 그리고 나서 요거 갖다가 이 4장을 묶어서 얼마에 팔았냐면 550만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90년도 중반에 550만원이면 진짜 무지하게 비싼 겁니다. 지금 413책이 번역된 거 있잖아요. 번역된 책이 한 권에 보통 12,000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더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해서 이 참 그 CD롬 사는 것 자체가 각 대학에서도 큰 대학만 사고 작은 대학은 사지 못하는 정도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97년대 IMF 사지고 나서 20대학 친구들이 요거 갖다 프로그램 갖다가 요즘 말하는 지금 뭡니까? 깼던 거죠. 깨가지고는 비밀스럽게 한 전체 20만원 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샀습니다. 옛날에 그 이 박사관 날 때 샀어요. 샀는데 실제로는 그 자체를 별로 보지 못하고 왜냐면은 그 뒤에 바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흔히 말하는 식으로 실록을 전체를 이렇게 원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검색을 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나와 있던 겁니다. 자, 이게 서울 시스템에 만든 그 당시 시스템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 번째의 경우에
번역 운영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었던 경우가 요겁니다. 자, 그래서 광해군 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광해군의 시대의 경우는 일기, 그 다음에 선조의 경우에 실록, 그 다음에 명종의 경우에 실록, 이렇게 서로 실록과 일기라는 측면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실록 자체에서 오래이라는 게 써 있잖아요. 오래의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이제 보통 이렇게 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 왕실에서 입는 옷. 그래서 여기 이제 면이라고 하는 왕이 입는 머리에 쓰는 거라든지 여기 옷들 자체를 설정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왕이 바로 이제 다른 곳에 움직일 때 바로 시위군들 자체가 이렇게 갖고 있는 여러 깃발들입니다. 깃발을 들고 나서 하는 방식을 설정한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음악. 음악을 해서는 특경이라든지 하여튼 음악 악기의 모습을 보고서 거기서 어떠어떠한 특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칠정산 내외사, 내외 보는 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실록이 국사편찬을 위해 칠 때의 경우에는 바로 예컨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경우에는 원문, 왼쪽의 경우에는 구격. 그 다음에 원문과 이 구격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 중간에 표시 있죠. 여기 구격, 원문. 그쪽으로 가보세요. 예. 거기서 그 부분을 갖다가 오른쪽으로 당기잖아요. 그럼 구경만 보이고, 왼쪽으로 당기는 원문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실록 자체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관 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관은 흔히 말하는 식으로 협의의 사관이 있고 광의의 사관이 있습니다. 협의의 사관은 말 그대로 협의로 했던 사람들이고, 이선 이 부분의 경우에는 춘추관, 춘추관이라는 거와 예문관 두 개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춘추관이라는 것은 당시에 나와 있는 왕의 이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서 시정을 기록하고, 예문관은 왕의 말과 행동을 보통 이제 편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춘추관 예문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순천에서 이 편찬 자체는 춘추관이라는 데서 편찬을 합니다. 춘추관에 편찬을 해요. 그런데 춘추관도 좀 이상하게 된 게, 춘추관의 본래적 의미에 관원이 있어가지고 편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문관 관원들이 바로 겸관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팔할림이라고 하는 8명의 이 관료들이 있어요. 8명 관리 있습니다. 그 관리들 자체가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매일매일 사초를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록해 둔, 압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 왕이 이제 중간에 북쪽에서 앉아있고 신하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보면은 두 명의 신하가 조그만 책상, 안진뱅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한림 중에 8명이기 때문에 8명이 둘씩 들어와서 근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체를 가지고서 이제 썼던 기록을 가지고서 실력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협의의 사관이고, 광의의 사관 할 때는 이 사람들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관청들 있잖아요. 그래서 홍문관이나 의정부, 육조, 승정원 등등에서 이 기관에서 흔히 말하는 겸관으로 파견된 56명의 사관. 이 사람들이 이제 관청에서 일 등에서 이제 중요한 국가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다 적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광의의 사관이라는 사람 속에서 다시 협의의 사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하게 되고,
나중에 그 실록을 편찬할 때는 광의 협의 사관들을 다 포함해서 거기다 겸직 사관 등등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자, 그 예문관 춘추관이 애매해 그런 설명할 때 이 애매한데 이 애매한 자체의 예문관 자체가 처음부터 설치 때부터 그럽니다. 성종 광종 때 사관 설치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예문 춘추관으로 이제 이 사관을 합쳐버립니다. 예문관 춘추관을 합쳐버려요. 그 다음에 예문관 춘추관을 분리해버립니다. 다시. 그 다음에 다시 또 예문 춘추관으로 합쳐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춘추관을 딱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여러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문 춘추관으로 통합을 해서 조선 건국 때까지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원래 전대에 사용했던 예문 춘추관이라는 예문 춘추관이라는 기관을 바로 요걸 갖다가 이 당시에 관제를 개혁하면서 경국대제에 의해서 예문관 춘추관으로 분리를 합니다. 일단 예문관 춘추관으로 분리를 해요. 그러면 예문관은 뭐냐? 글 쓰는 사람들이 있는 데가 예문관이에요. 춘추관은 뭐냐? 역사 편찬이 이루어지는 데 춘추관입니다. 근데 춘추관에는 전인관이라고 하는 전담 관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어요? 춘추관이라는 데서는 이제 전담관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어느 사람들 쓰느냐? 예문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에 거기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춘추관의 관직을 겸직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관의 역할을 하는 거입니다. 무슨 이야기 있어요? 예문관 춘추관이 원래 춘추관이라는 명칭 자체는 역사 편찬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다 보니 역사 편찬하는 기관 자체가 역사만 편찬하면 말이에요. 역사 편찬할 경우에는 그거를 가지고 전담 관원한테 주기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예문관이라는 관원 자체 전인관이 충원이 되고 전인관 충원된 사람을 춘추관의 관직들을 겸직을 하면서 바로 예문 춘추관이라는 측면을 가지고서 이 역사를 편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문관이 사관을 겸직한 것은 이미 고려 초기부터 시작됐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사관이 본직에 따라서 당연히 겸직하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여러분들 볼 때는 겸직이라는 얘기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죠.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한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문신들이. 무신들은 몇천 명 돼요. 그 문신들 자체 몇백 명 되는 것 중에서 그 사람의 지방에 있을 때 수령 자체도 다 문신이거든요. 그 사람 빼고 나면 많지가 않아요. 조선시대의 경우에. 그러니까 뭐라느냐. 여러 관청들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A관청, B관청의 관직을 겸직을 합니다. 무슨 말씀 하겠어요? 하나의 관청에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 해서 그 의정부의 2조의 판서다. 그래서 예조판서에 내가. 예조판서는 예조라는 관청에서 받은 그 봉급을 갖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예조라는 명칭을 갖고 있을 때 바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승정원의, 그러니까 그 뭡니까, 왕에 대한 겸직에 대해서 이제 경연에 납신다든지 또는 서연에 납신다든지 또는 어떤 외국 관원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겸직을 많이 합니다. 겸직을 여러 개 할 때.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예문관이지만 예문관의 그 예조판서지만 당연히 이런저런 겸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조선시대에 영의정을 했다. 했을 때의 경우 가보면 영의정 누구는 그 다음에 이 예문관 춘추관의 겸관이고 그 다음에 또 승정원의 모고 그 다음에 이조의 모고 병조의 모고 해서 여러 개의 관청들을 바로 겸직했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겸직한 경우에는 월급은 어떻게 되느냐? 본직에서만 받는 거예요. 본직에서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심한 경우에는 이
겸직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 심한 경우에 10개 이상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관 관원이 전인관이고 춘추관 관원은 바로 겸직관으로 주로 충원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사관은 보통 협의의 사관이라고 할 때는 한림파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한림파론의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봉교, 대교, 검열 요 네 그 세 개의 품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봉교는 정칠품, 대교는 정팔품, 검열은 정구품이고 두 명, 두 명, 네 명으로 하기 때문에 합쳐서 여덟 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한림파론으로 부릅니다. 과거에 급제했을 때, 과거에 급제했을 때 흔히 말하는 이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한림으로 쓰게 됩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 자체는 바로 국가의 기밀스러운 일, 비밀스러운 일 자체 분류합니다. 그래서 왕이 얘기하는 거, 신하들이 건의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적어요. 따라서 이 사람의 직책은 낮으나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관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 할 때 이 사람들 갖다 대우해 줍니다. 그래서 대우하는 방식은 보통 세 가지로 설정이 됩니다. 2조에서 이 당시에 2조 병조의 경우가 문신 무신에 대한 인사 기록 카드를 갖고 있는 그 이 부서입니다. 그래서 2조에서 바로 왕의 낙점을 받기 위해서 세 명을 추천해서 그 사람 중에 하나를 뽑는다는 얘기고 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통 청직 요직이라고 하는 청요직, 청요직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청요직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 모든 관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외직을 나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지방관이죠, 지방관. 지방관에 가서 지방관의 임무를 완수해야지만이 이 사람이 나중에 정산품 당상관 이상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직을 나가야 되거든. 근데 청요직에 해당되는 경우는 바로 그 자체를 중요한 국가의 중요한 사람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외직을 나가지 않아도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영의정이 될 수 있고 좌의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관직 체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청요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상당히 많은 일부의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승정원이라든지 이조나 병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가 청요직입니다. 그 다음에 자천제는 다른 관청으로 임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예를 들어 자기가 정구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야 너 이쪽으로 와. 그럴 때 이게 정구품이 반드시 승진을 해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종팔품으로 옮겨가거나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대신에 중요한 것 자체가 추천할 때의 경우에는 이른바 아무나 대상을 놓고서 이 사람들을 왕의 낙점을 받는 삼망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설정하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천제라고 하는 자신이 추천한 사람들로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연대 책임이 있죠. 추천한 사람들의 경우에. 근데 그 당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가면 사관들 자체가 이른바 노론계통이다. 자기 추천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론입니다. 이래서 이제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관의 임무는 뭐냐? 사관의 임무 자체는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역사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직필주의예요. 바로 이야기인 걸 더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직필주의를 막 쓴단 말이에요. 쓰는데 있을 때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뭐냐? 그 시대에 예를 들어 어떤 일을 가지고 왕과 신하들 얘기를 하는데 왕이 좀 약합니다. 신하가 드세죠. 그래갖고 왕을 압박하는 식으로 막 떠듭니다. 그러면 이 영의정이라는 놈 자체가 왕을 압박하면서 썼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응?
근데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 그 왕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신하 자체, 영의정이나 좌의정인 사람 자체가 실록편찬 위원장으로 선정이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쭉 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관의 경우에는 이 사람을 아주 나쁜 놈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걸리는 순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필화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붓 가지고서 화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비밀주의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왕과 신하들이 이겼던 거의 경우가 그거를 가지고서 나가서 술 먹으면서 내가 술 먹어서 하는 얘긴데 말이야 하면서 떠들었다. 그건 바로 걸립니다. 요즘에는 덜합니다만 옛날에 그랬잖아. 청와대에서 청소하는 사람들 자체가 거기서 나와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또 거기다 수많은 사람 돈 주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똑같은 식으로 거기서 나온 비밀주의 자체는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떠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고 요거를 위해서 실록 편찬 시에 해당 관원의 사초를 빠짐없이 거두기 위해서 다 거둡니다. 거두는 경우에 나오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자체에 보니까 영의정 좌의정의 권력가가 편찬위원장이 되고 하니까 자기는 그걸 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쓴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출을 안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바로 국가에서 그 사람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파출시키고 아울러 자손까지 금고시키고 은 20냥이라는 벌금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고 사관은 자신이 이 직필한 사초는 얼마나 해서 화를 입을까 두려워해서 직필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엄격한 금지법에 불구하고 사초 내용을 부분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선하는 일이 강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보통 이제 이 자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당연히 사초에 대해서 쓴 사람이 누구냐, 사초 작성자의 이름을 기입하도록 했어요. 분명히 누가 썼는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 자체가 연산군대의 사화, 사초를 썼던 사관들 자체가 이 자기네들 썼던 거고 그걸 가지고 연산군이 막 그렇게 그 당시 자기 엄마, 어머니였던 그 사람을 갖다가 폐비시키고 누구냐를 따지기 위해서 이제 이 실록을 갖다 뒤져보고 막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화를 방해 했다는 측면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관들이 편찬했던 경우가 사초가 있고 시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초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8명 있죠. 8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근무수입니다. 그래서 왕의 경우에는 사실은 근무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요즘에 그렇잖아요. 이 출근해서 근무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자는 시간이 있잖아. 똑같은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왕도 집에 가서 쉴 때 갑자기 일이 벌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사관들 자체가 번을 씁니다. 나눠가지고 번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적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문관에서 이 인물 자체라든지 또는 정사, 풍소, 향토 이런 등등 갖다가 쭉 쓰는데 쓰는 과정에서 보통 한 분의 경우에는 바로 이 예문관에다가 놉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의 경우에는 집에 가져가요. 집에 가져가갖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쓰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썼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국회 속기록에 나온 말이에요. 속기록에서는 막 흘렸으니까 뭘 썼는지도 모릅니다. 듣는 거에 다 쓰기 때문에. 왜냐면 왕과 신하들이 대화할 때 이 사관들이 잘 보고 쓰라고 해서 천천히 말을 하고 하면서 시간 두고 적고 또 얘기하고 적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초 자체를 썼을 때의 경우는 막 쓴단 말이에요. 막 쓰고 집에 가지고 와서 따져보니까 요거 보니까 이 당시에 영의정이라는 놈 자체가 보니까 왕을 좀 겁박을 하는 행동을 말을 했네.
그 옆에다가 씁니다. 사관평을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다 사관평을 씁니다. 그래서 실록 보면 단어가 있어요. 사평왈 하면서 그 다음에 영의정이 그 다음에 건방진 놈이었는데 이게 뭐 나중에 예전에 뭐 해먹은 거 있었고 이런 놈 했는데 이것을 왕을 엇박을 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 등등이 기록 자체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초 자체에서 가장사초라는 것은 집에 보관한 사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방식이었고 이제 고려로부터 두 개의 부를 작성을 합니다. 하나는 춘추관에 내고 하나는 자기의 집에 보관하도록 규정한 거예요. 자기 집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거기 사초를 막 사평을 막 썼겠지. 쓴 상태고 나중에 한 왕이 죽었다. 왕이 죽으면 뭡니까? 사초를 다 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대신들의 어떤 그 이 권력관계에 눈물어갖고 그다 글씨를 틀리게 쓰거나 지우고 다르게 쓰거나 할 경우에는 바로 발각이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처벌받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왈이라고 쓰여 있는 사관의 이 사론 이 자체가 가장 사초의 중요한 내력을 수록한 겁니다. 자,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한번 비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초라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관들이 쓰는 형태가 막 글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쓰는 형태라고 해서 날아다니는 초서다 해서 비초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시정기를 원고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자, 시정기라는 자체는 이 기관에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연월일 순으로 작성해서 나중에 이거를 이 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관들의 사초, 그 다음에 여러 기관들에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아침, 저녁, 그 이 오후, 아침, 저녁, 밤중에 이 경우에 사관들이 서로 출근, 퇴근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시간대는 달리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묶어가지고 이 연, 월, 일 순으로 정리해서 둔 것이 바로 춘추관 시정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출국시역에서 매년 보면 이렇게 이 출근을 해서 이른바 시정번을 가지고서 맞춰보고 이래서 매년 정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감독을 한 뒤에 이 3년마다 인쇄해서 의정부나 충추사고에 조관합니다. 아직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요거는 이제 이 기초적인 작업으로서의 실록의 편찬 과정을 설정합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실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실록청이 설치되면서 실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왕이 사망했을 때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왕이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있었던 시정기, 그 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던 사초, 그 다음에 왕의 비서실에 해당되는 승정원에서 만든 기록이었던 승정원 일기, 그 다음에 의정부 등록, 예조 등록, 뭐 병조 등록 같은 여러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 편찬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영사, 감사, 지사 등등등의 이 겸직자들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겸직자의 경우에는 광해군대 총재관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이 총재관의 경우에는 영춘추관사, 춘추관의 영사라는 개념이에요. 영사, 그래서 영춘추관사, 그 다음에 지춘추관사, 춘추관의 지사, 동지 춘추관사, 춘추관의 동지사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영춘추관사 이하의 관원들을 설정하는데 영춘추관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보통 편찬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고 도청의 당상 자체는 바로 이제 편찬을 실제로 할 때 실무진을 갖다가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낭청의 경우에는 실무진입니다. 그래서 이 실록청에 설치했을 때 규모 자체는 다 틀립니다. 왕이 예를 들어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 상당 기간의 재위를 한 상태에서 죽었다 할 때는 당상관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당하관이 많아지고 자 그 대신에 왕이 짧은 식으로 했을 때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좁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숙종실록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왕을 노릇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도청 당상 이상의 경우에 당상관이 68인이었고 편수관을 비롯하는 이제 그 구성되어 있던 이 당하관의 경우는 188명이 이 동원이 돼서 256명이 총 흔히 말하는 실록청에서 임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편찬할 때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실록청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총재관이라고 하는 편찬위원장이 따로 있고 당상과 낭청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당상과 낭청의 차이는 여러분 알다시피 관리 그 했던 사람들과 실제로 실무진을 자세히 설명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품계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의 경우에는 이 도청과 3개 정도의 이 파티션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파티션의 경우에는 방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의 경우에는 도청과 3방, 4방 정도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많은 이 기간을 왕로됐다 할 때는 육방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육방으로 구성될 때는 1방, 2방, 3방, 4방, 5방, 6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왕 자체가 예를 들어 40년 왕로됐다. 그러면 6으로 나눠가 6, 7, 뭐 6, 6, 36에서 3년 6개월 갔다가 1년이 1방의 경우에는 1년부터 3년 6개월까지의 기간을 이 뭐라고 하면 편찬을 해라. 그 다음에 2방의 경우에는 3년 7개월부터 이렇게 편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1방의 경우에는 1년, 2방의 경우에는 2년, 3방은 3년, 6방은 6년, 이 다음에 1방의 경우 다시 7년 이렇게 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1년, 7년, 그 다음에 13년 이런 식으로 서로 편찬의 이 제위연도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한 기간에 한 방에서 예를 들어 그 4년, 5년이라는 기간을 딱 잘라가지고 분담을 시킬 경우에는 거기서 어떤 수작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가지고 잘라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를 들어 전년도 11월부터 후년도 3월까지 어떤 큰 일이 시행이 됐어요. 그러기엔 당연히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 1방과 2방 사이에 서로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의견이 틀리고 그럴 경우에는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자체가 보통 실력을 갖다 했던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드는 방식이 이른바 앞서 얘기했다시피 초초라는 것이 있고 중초가 있고 정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초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른바 만든 초고를 갖다가 초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3방 또는 1, 2, 3, 4, 5, 6 각 방에서 이제 춘추가 시정기 등을 비롯한 여러 차들을 막 만들어갖고 그 갖다가 가지고서 이제 어느 시대의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다, 어느 시대는 뭐가 중요하다 막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중요한 사실을 뽑아가지고 초초를 작성합니다. 초초 작성 자체는 흔히 말하는 가장 어려운 이 기간이고 가장 힘든 시기예요. 수많은 자들 중에서 어느 걸 뽑아가지고 이걸 해야겠느냐 이런 식으로 초초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초초 작성은 주로 누가 합니까? 바로 이제 낭청에서 기주관을 비롯하는 낭청의 사관들이 열심히 적는 거죠. 이렇게 일부의 경우에는 도청 자체에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초초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도청에서 이제 실록을 다시 봅니다. 보고 나서 그 당시에 초초 가운데서 빠진 사실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불필요한 내용을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 지워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새로 수정하는 경우가 나오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초가 작성이 됩니다. 초초하고 중초 자체를 보면은 초초의 내용은 검은색으로 붓을 쓴 상태가 나오게 되고 빨간색으로 이른바 글씨를 수정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초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경우가 이른바 정초라는 거고 총재관 국사 그 이 역사편찬 위원장이 있죠. 총재관하고 도청 양상이 같이 모여 가지고 중초 중에 잘못을 했던 것을 다시 수정하는 동시에 이 문체하고 문장을 통일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정초입니다. 그래서 문체 자체도 사실상 여러분 실록을 읽어보면 상당히 좀 애매한 것 중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이쪽에 1년하고 5년하고 보니까 조금 틀린 것 같은 누가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이 자체가 흔히 말하는 체제를 갖다가 통일시키지 못한 경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문장하고 초제를 갖다가 이 통일을 시켜가지고 이 같이 같은 사람이 썼던 식으로 총을 하는 것 자체가 정초의 임무입니다. 따라서 지금 초초 작성과 중초하고 그 다음에 감수를 했던 최종본이었던
이 정초를 작성을 해서 정초가 완성이 되면은 바로 이제 춘추관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사고들 이런 데다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 세초라는 것 자체가 용어가 있는데 세초는 여기 세자 자체가 세수할 때 세자입니다. 즉 말해서 실록편찬이 완성이 됐을 때는 이른바 시정기가 있고 초초 중초는 여러분 알다시 자음원박 세검정에서 세초를 해서 물에 빱니다. 물에 빨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썼던 것이 붓이기 때문에 물에 다 털려가지고 나오게 되고 그 종이를 갖다가 바로 이제 재생을 합니다. 재생을 쓰게 됩니다. 그럼 이 세초를 하는 이유가 뭐냐? 세초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실록 자체를 편찬했을 때는 실록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보관하는 보관용 실록을 갖다가 나머지 경우에는 바로 초초, 중초라든지 시정기에서 그냥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요게 이제 적국의 손에 들어가거나 일반 민간이 빼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는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보장을 위해서 이 하는 거고 또 하나에게는 종이를 재생한다는 얘기죠. 종이를 재생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세초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초를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요 자체 실력을 갖다 보관하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보관하는 경우는 흔히 말하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경우에는 이른바 실록을 보관할 때는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여기 네 개가 사고가 있습니다. 이 사고에다가 바로 한 부씩 봉안을 해요. 한 부씩 여기 한 부라는 자체는 책 한 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십 권이 될 수 있고 이런 거 갖다 전체를 통안해서 보관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춘추관은 말 그대로 서울에는 관청이에요. 그 다음에 충주, 전주, 성주의 경우에는 말은 뭐냐. 충주는 충청도, 전주는 전라도, 성주는 경상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경우에 요즘 말하는 식은 뭡니까? 흔히 말하는 도청 소재지라든지 또는 직할시 이 시청, 이런 데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춘추나 예를 들어 전주의 경우에는 전주가 이제 그 있을 때 전주 흔히 말하는 이 관청이 있고 관청 옆에다가 만들어요 사고를. 이 만들었더니 좋은 게 뭐냐? 이른바 전주 자체나 충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른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고가 제대로 있는지 누가 여기다 쓸데없는지 하지 않았는지 서로 감시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설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알다시피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그 당시에 춘추관, 충주, 성주의 사고는 모두가 다 이른바 불타버린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일본 애들 자체 서두르다 보니까 주로 뭡니까? 도시를 점령하려고 하죠. 도시를 점령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충주나 성주 자체는 바로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춘추관도 서울에 불타면서 다 터져버렸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진짜 재수가 좋은 건지 전주 사고는 불타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임진왜란 과정에서 전주의 경우에는 전라도 지역의 경우에는 임진왜란 그 이순신이 이 해군 자체의 수군의 어떤 활동 범위에 있으면서 일본이 이쪽을 쳐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전주에 남아있는 이 실록을 갖다가 바로 임진왜란 끝나자마자 다시 찍게 됩니다. 다시 찍어가지고 다시 4부를 지니까 총 5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춘추관은 어쩔 수가 없어요. 현재 이 수도 자체에 있으니까 춘추관은 서울에 놔두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고를 갖다 설치했는데 새로운 사고는 뭐냐? 지금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이 대도시에다가 사고를 설치하니까 바로 외적의 침범이 왔을 때 바로 이 대도시를 불타버리더라. 이러니까 이거 할 수 없다. 따라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산 중에 사고를 만들면은 흔히 말하는 불타버리거나 하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강화도의 만이산 거기 있는 경우에는 물가가 있으니까 물이 있는 경우니까 그렇게 된 거고 태백산, 묘양산, 오대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 중에다가 바로 사고를 설치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춘추관, 태백산, 묘양산은 새로 찍은 거 만이산은 전주의 사고번 그 다음에 오대산은 교정번을 바로 보관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효과를 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조 2년에 이괄이 나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조의 반정 세력이었던 이괄이라는 장수가 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서울을 점령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춘추관 사고가 바로 불타 없어버렸어요. 이러고 나니까 그 대신에 묘양산, 만인산, 오대산에 있는 자체는 태백산 자체에 있어서는 그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일부러 그것 때문에 실록 때문에 가서 점령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효과적이다 라고 하면서 이 그대로 유지됐고 그 대신에 숙종 4년에 강화도 내에서 정족산에다가 이 새로 사고를 설치하면서 만이산 사고에 갖고 있는 사고의 내용물을 갖다가 다시 정족산에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족산, 태백산, 적장산, 오대산 여기에 하나씩 보관이 되었던 거예요. 조선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그냥 실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1910년에 일제에 들어와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사고들을 갖다가 바로 접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족산이나 태백산에 있는 사고들은 조선 총독부로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그 시청 그 중앙청 있었잖아요. 경복궁 앞에 조선 총독부로 드리고 그다음에 적장산 사고의 경우에는 예전에 황궁이었던 구왕궁에 있던 그 도서관이었던 장서각에 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대산 사고의 경우에는 일본 동경제국대학으로 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자체가 움직임이 다 바뀌었죠. 근데 이 중에서 일본으로 옮겨갔던 오대산번의 경우에는 1923년에 관동대지진으로 이게 이제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정족산, 태백산, 적장산에 있던 세 개의 기록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의 이견 조선총독부에 이관했던 정족산본과 그 다음에 태백산본의 경우에는 조선총독부에 이전이 있었잖아요. 이관했으니까 거기 갔다가 1930년에 와서 이제 규장각 도서와 함께 경성제국대학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경성제국대학에 이장을 했고 경성제국대학에 있는 데는 지금의 대학로 쪽에 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해방 이후에 경성제국대학이 이 실록을 자기의 그 우리가 갖고 있던 거다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서울대 규장각 도서로 갖다 설정을 갖고 거기다 가지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규장각의 경우에 왜 니들이 갖고 있느냐라고 시비를 걸어서 한 경우도 있는데 뭐 현 상황에서 볼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을 못했죠. 그 당시에 서울대 입장에서 갖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참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실록의 보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태백산에 있는 사고입니다. 높은 산에 이 사고를 설치해서 여기다가 이제 놓고 보통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정족산의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집이 따로 설치되어 있고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사고를 이용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얘기했던 거 자체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왕조 실록의 성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록 편찬의 목적은 모르겠습니다. 문치주의 체제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신의 경우에는 경과 사를 강조합니다. 이른바 사소오경이라고 하는 유교의 경전이 있고, 요거 말고 자체송감이라든지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히 경과사를 강조하는데, 이 경과사 중에서도 경을 더 중시하겠죠. 중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정통과 이론을 중요시하겠는데, 이 정통과 이론을 중요시하면서 이제 정통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론을 뒷받침하는 경전과 역사가 충실되었고, 이른바 문화정통론이라는 측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정통론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록 및 관찬사서를 편찬하기 위해서 사관제도를 두어서 이제 의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왕조의 이 양반가제도를 수여하기엔 방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양반의 발언권이 컸기 때문에 사관제도, 그 다음에 대관제도를 통해서 왕과 관료들의 권력 행위를 갖다 굉장히 감시하는 체제가 이루어졌고, 이 상황에서 이것이 나왔던 것이 실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록의 내용을 보면은 왕이 신하들과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이 회의 과정, 또는 왕에 대한 얘기가 글쎄 전체에 아마 한 80% 될 겁니다. 70, 80% 될 거예요. 그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일반 자체 양반의 경우에 양반 관료들에 대한 얘기도 일부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일반 평민들이나 노비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조선왕조 체제를 갖다 수호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가 실록의 편찬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사료적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사료 자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선시대의 모든 내용 자체가 이 실록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류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이 예를 들어 움직임 자체나 이른바 이 동정,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연에서의 이야기, 경연에서도 흔히 말하는 일상적인 얘기와 더불어서 학문적인 얘기, 더 나아가서 백성들과의 필요에 의한 기구 설립, 이런 등등 자체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도의 변화,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라는 이 흔히 말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 제도는 이렇게 바뀌었고, 이때 바뀌었을 때는 어떠어떠한 성격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설명할 정도의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대간의 이른바 언론들, 대간의 언론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흔히 말하는 상소 형태로서 많이 언급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이 사초를 뽑아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방뿐만 아니라 이른바 흔히 말하는 인사발령이 있고, 또 노비들에 대한 얘기 있고, 백성들에 대한 이 선택의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기구 설치하는 것 자체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정치, 사회, 경제, 역사, 문화 등등등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실록에 보통 이제 이 어떤 기록을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볼 경우에는 실록에 다 나옵니다. 이게 앞시대도 나오고 뒷시대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왜 문제점이냐? 실록은 기본적으로 편년체입니다. 즉, 처음에 나올 때의 경우에는 각 왕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왕의 이 전반적인 이 왕이 되기 전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년, 1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반정을 한 사람들의 경우는 원래 실록에서는 흔히 말하는 즉위년이라는 게 있고 원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년은 말 그대로 처음에 즉위했을 때 원년이 아니냐 그런 개념인데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왕이 7월달에 죽었어요. 죽고 나서는 그 다음에 즉위년이 돼야 되잖아. 즉위년이 안 됩니다. 즉위년이라 합니다. 원년이라 하지 않고. 그래서 8, 9, 10, 11, 12월 자체는 즉위년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1월달부터 1월 1일 끝나고 나면 1월 2일 끝나고 나면 1월 3일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난잡해요. 어떤 제도에 대해서, 어떤 제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병조에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거를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다 뒤져봐야 돼요. 옛날에는 지금식으로 검색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로 흔히 말하는 식으로 검색 없이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쓴 논문들을 보면 말이에요. 조선시대의 경우 조선시대라는 이 시대명으로 잡은 경우가 없습니다. 조선 초기, 15세기, 16세기 또는 17세기 각 시기별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기별로 하더라도 실력 자체가 수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 찾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문제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다 뒤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아니면 뭐 한국에 이렇게 나오는 설명하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그 이 공부하는 학자가 아니라 일반인들 자체도 그걸 뽑아가지고 막 자기가 실록 그 뭐라 합니까 이 역사서를 쓰는 식으로 막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이제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것이 유서라든지 비사모말체 자체가 이 나올 경우에 예를 들어 어떤 책이 있다 할 때는 그거는 뭐 이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의 경우에는 태조 몇 년에는 이거였다가 태종 몇 년에는 뭐 이런 방식이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세종 때는 이런 식의 이름 바뀌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주제별로 쓰는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사실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서로 맞춰보면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갈 경우에는 그나마 해결이 가능했다.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고. 자, 두 번째의 경우에 실록이 흔히 말하는 왜곡의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일단 실록 자체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 왕이 행했던 상황, 왕이 막 그냥 기분이 나빠서 막 그냥 욕을 했다. 그럼 욕을 왕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나옵니다. 그건 아마 이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한 거고, 원래 이 사관에 사초 쓸 때의 경우에는 욕을 했다고 썼을 거야, 아마. 쓸 때는. 무슨 이야기 했어요? 그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연상군 일기를 보면은 굉장히 왕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씁니다. 안 좋은 얘기를 써요. 그래서 막 그냥 이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식으로 이 자기가 궁녀를 막 이렇게 한다 할 때 노골적인 얘기를 씁니다. 근데 그런 자체가 나왔던 것도 이제 이 그 실록이 그러니까 여러분 할 때는 아, 실록은 굉장히 양심적인 책이구나 라고 할 텐데 처음부터 좀 문제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건국초의 경우에는 조선왕조가 설립될 경우 그때의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태조실록에 총서라고 해서 이 태조가 왕이 될 때까지 상황을 굉장히 길게 썼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든지 또는 용비어창가의 내용을 보면은 좀 황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용비어창가의 경우에는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목조, 도조, 환조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썼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자체 쓸 때 보면 무조건 훌륭한 태조의 경우에는 진짜 뭐 여러분 알다시피 말 타고 다니다가 뒤로 딱 돌아보면서 썼더니 백발백중 맞다. 그건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썼다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렇게 해서 전국주 상황 자체를 상당히 묘사를 합니다. 좀 상당히 보면 뭐라 합니까? 좀 정당하게 이게 훌륭하다는 측면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왕조의 정당성을 이 좀 약간 왜곡을 해서 쓴 경우도 있다. 자, 또 하나의 경우에 당파 이익 때문에 전대실록이 다른 당파에서 편찬되고 그 상태였는데 뒤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또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전대의 경우가 나와 있는 시대의 설명 자체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없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정실록이 나오고 개수실록이 나왔던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정실록, 개수실록 얘기는 주로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선조실록의 경우에는 효종대 아버지 시대에 했던 그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가지고서 여기서 수정실록 했던 거고, 현종과 경종의 경우에도 보통 그렇게 바꾸는 과정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엄밀하게 했을 때 아 이게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적이 많고 좀 역사를 왜곡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이 들어봤던 지금까지 역사 실록을 보일 때는 일단 지배계층 중심이죠. 지배계층 중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왕실을 중심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양반들에 대한 얘기만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국가정책이나 지배층이 양반에 대한 자세히 설명을 했고 피지배층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피지배층의 경우에는 전체 국민수에 따를 때는 글쎄 얼마 정도 될까요? 90% 넘잖아요. 90% 넘는데 실록에서는 전체 한 5%나 여기서 설명을 했을까? 10%다. 10% 안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상당히 지배계층 중심 섰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보면 신문에 볼 때 실제로 여러분 알다시피 하층민에 대한 얘기보다도 오히려 좀 상층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더 많지. 어찌 보면 언론의 기본적인 속성일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를 볼 때. 근데 조선왕조 실록의 경우에는 특히 그런 면에 있어서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인물 비판이라는 측면입니다. 인물 비판이 왜 그랬느냐. 이 당시에 청백리라는 관념에 의해서 이른바 인물 비판으로 많이 차있거든. 특히 이제 여러분이 나왔더니 사관왈, 사찬왈이라고 사관들이 쓴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림의 유교정치 이념, 여론정치의 성격이 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장수로 싸우다가 예를 들어 적군에게 이렇게 왕의 명을 받고 항복을 했어요. 그럼 그 자체를 갖고서 이른바 더 이상 싸움의 확대를 막기 위한 그런 조처로 파악을 해서 현대적으로 볼 때는 아 이게 긍정적인 면이 많다.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이때 당시에는 흔히 말하는 유교적인 명분을 가지고서 여기 사람을 갖다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 사용의 경우에는 현대적인 용어로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해서 지금에 나와 있는 여러 복잡한 얘기인데 이른바 개인 사유지란 말이에요. 민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공전으로 기록합니다. 민전이란 측면, 사유지인 민전을 갖다 공전으로 기록하고 공전에서 공전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민전과 공전을 가지고 살 때의 경우에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전을 가지고 설정하는 경우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케이스인가를 하나하나 따져서 이른바 개념을 이해해야지 말 그대로 용어 자체를 갖고 이해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종 순종실록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제에 편집되는 실록기사의 왜곡, 앞서 얘기했다시피 왜곡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여기에 껴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실록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끝냈습니다. 네, 관장님께서 조선 왕조 실록의 제작부터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실록의 문제점 그리고 실록의 보관 또 실록의 사료적 가치와 문제점까지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러한 문제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방대한 양과 또 조선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점에서
실록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기록 유산으로도 지정이 된 것이겠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께서 네, 실록을 수정할 때 그 왕의 재가를 혹시 받고 수정을 하는지 그거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왕의 재가는 당연히 받겠죠. 근데 왕 자체가 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자체는 국가적인 일은 다 왕이 재가를 하고 행동을 하는 방식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왕이 그걸 갖다가 해서 어떻게 됐느냐 쫓아와서 요즘 말하는 사장이 이제 격려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예 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비밀 자체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박물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살짝 일찍 끝났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궁중기록화를 가지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황정연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하도록 할 거고요. 네, 오늘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주신 한영주 성북선장박물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다섯 번째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